5일장 사이트, 교차로, 당근, 그리고 발품. 차에 쓰레기 싣고 다니고. 쓰레기차가 될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윤재주입니다. 어쩌다 제주 3편은 제주도에서 술을 이용해서 술 플러스 얼레길. 술래길을 개척하고 계시는 탐험가 분을 제가 모셨는데요. 얼마나 멋지고 또 대단한 분이 오셨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공항 근처에서 제주술이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살이 있는 1년 11개월 차 남정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도 오기 전에는 어떤 곳에 계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제주도 오기 전에 서울에 잠실에서 거주했고 회사는 코엑스에 있는 건물에서 네, 한 5년 정도 지내다가 제주도에 온 지 이제 2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에 오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제주도를 자주 왔던 것 같아요. 여행으로? 네, 친구가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 기회로 이제 처음 온 제주도가 너무 재밌고 볼거리도 많고 또 심적으로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왔던 것 같아요. 분기별로 네. 여행으로? 그래서 이 정도면 제주도 가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 해서 이제 퇴사 준비를 하면서 제주도에 결과적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육지에서 살 때랑 네. 제주도에 살 때랑 가장 크게 느껴지는 차이점이 혹시 있을까요? 쓰레기를 집 앞에 두면 안 가져가요. 아, 맞아.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는 그냥 집 앞에 그냥 두면 다 가져가고 종이 박스 갖다 놓으면 다 수거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요일제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플라스틱이 많아서 버리고 싶은데 화요일이네 못 버리고 주변에 이제 재활용 센터까지 좀 더 멀리 가야 돼가지고 제 주변에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차에 쓰레기 싣고 다니시는 분들. 맞아요. 왜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제주도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거리가 있는 데서 사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 버리려면 차에 싣고 쓰레기 버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꿀팁이 집 알아보실 적에 클린하우스가 집에서 걸어서 몇 분 거리에 있는지도 되게 중요한 꿀팁입니다. 정말 집 구할 때도 그렇고 매장 구할 때도 클린하우스 위치를 잘 확인을 하셔야지 아니면 차에 쓰레기 싣고 다니고 쓰레기차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가게를 구하는 팁이라든지 뭐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매장 구하는 거의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곳은 그 제주 5일장 사이트 5일장? 네, 가장 많은 매물이 올라오는 사이트고 그리고 교차로 그리고 당근 그리고 발품 다 같이 해야 내가 원하는 금액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발품을 팔면 좋은 매물은 더 먼저 개탈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만 참고하셔도 많은 시간을 좀 아끼시지 않을까. 진짜 제주살이 꿀팁이에요. 이거는 사실 뭐 가게에도 적용되는데 진짜 집을 구할 때나 방을 구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꿀팁을 사장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제주살이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나 조금 어려웠던 그런 네네.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아마 술을 드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 술값이 3만 원이 나오면 대리비가 5만 원. 저 눈물 한번 하고 흘려볼게요. 네, 네. 그리고 대리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대리비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집은 애월인데 제주시에 이제 친구들이 놀러와서 술을 맛있게 먹고 나서 집에 가야 돼서 대리를 불렀는데 안 잡히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잡혀도 대리비가 술값보다 더 많이 나오는 애월은 한 11시 쪽, 10시 쪽이라면 저쪽 완전 대정이나 쪽에 있는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네. 집에 못 가. 네. 차라리 대리비 쓸 돈으로 그냥 네. 숙소를 잡아서 맞아요. 하루 더 자는 게 나올 정도로 제주도에서 네. 어떤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먹고 살고 계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주도에 와서 카페를 하려고 이제 일을 좀 해봤었는데 현실과 상상은 되게 달랐던 것을 경험을 했어요. 뭐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 이 내 돈을 투자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들을 봤을 때 좀 한 번 또 현타가 왔고 그때 이제 올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레길을 이제 작년 1월에 이제 걷기 시작했고 올레길을 걷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술도 좀 즐겨서 마시고 제주도에는 또 어떤 술들이 있는지가 궁금해졌어요. 한라산 제주 막걸리 말고도 다양한 술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봤는데 정보들이 되게 분산되어 있었어요.
20가지, 30가지가 계속 검색할수록 나왔지만 양조장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술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이걸 하나로 좀 모아놓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홈페이지도 만들게 됐고 또 이런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현재는 약 20곳이 넘는 양조장에서 생산하는 약 80가지 정도의 제주도 술들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술래길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혹시 그 술래길이 어떤 뜻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올레길은 사람이 이제 걸어서 제주도 한 바퀴를 걷는 코스인데 제주도 전역에 동서남북으로 양조장이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양조장에 가고 싶지만 그동안은 양조장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갈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저희 제주술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제주 술래길의 맵이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있는 위치 주변에 있는 양조장에 대한 정보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양조장에서 생산하는 술도 방문하기 전에 또 확인도 해볼 수 있고 양조장에서 시음도 해보실 수도 있고 소믈리에 자격증이 있으시거든요.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증. 혹시 그 자격증 어디서 취득을 제주도 오셔서 취득하셨나요? 네네 이제 매장을 준비하면서 술을 마시기만 했지 술을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우리나라에 어떤 술들이 있는지를 잘 몰랐었어요. 사실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전통주 소믈리에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이제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제일 맛있게 마실 수 있는지 대표적인 제주도 전통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앞에 사실 많은 술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주도를 대표하는 술은 제주도의 이제 고소리술입니다. 고소리술이 앞에 있는데 이렇게 생긴 소주꼬리를 제주도 방언으로는 고소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소주를 만드는 방법은 제주도에서 주곡식으로 먹었던 좁쌀, 보리쌀을 이용해 술을 만들고 그 술을 이렇게 소주꼬리에 넣어가지고 가마솥에 앉혀서 끓이면 소주가 한 방울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술을 모은 게 이제 고소리 술이고요. 이 술 같은 경우는 제주도 애월에서 생산하고 있는 술이다 보니까 애월 양조장 가셔도 만나보실 수 있고 아니면 저희 매장에서도 술래길 걸으시면서 경험해볼 수 있으시니까요. 개인적으로 삼고 있는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최근에 그래도 틈을 내서 프리다이빙을 배웠는데 와 너무너무 새로운 세계가 바다 밑에 있더라고요. 프리다이빙도 자격증이 이제 단계별로 있어가지고 프리다이빙을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서 바닷속을 또 탐험하면 재밌지 않을까. 제주사에 하면서? 네네. 그래서 프리다이빙, 스쿠버 다이빙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볼 법한 또 제주도의 그 바다, 자연을 또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몰이 있는 집에 이사를 가고 싶어진 상황이에요. 일몰이 있는지? 네네. 혹시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취미생활을 이제 보니까 일몰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일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이제 저녁 먹으러 흑돼지 먹으러 가시고 갈치회 드시러 가시고 하는데 그 시간에 보는 제주도가 진짜 제일 예쁜 시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 많이 모르셔가지고 저도 많이 알리고 있거든요. 도민 바이브를 담아서 혹시 네네. 추천해 주실 스팟이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 매장 주변으로 정말 유명한 맛집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매장은 거의 도보 3분 거리에 우진 해장국 있고요. 또 바로 맞은편에는 한치주물럭이 정말 유명한 태광식당이 있고요. 또 대각선에는 그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중식당 송림반점도 있고 또 사실 저희는 서문시장 옆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문시장을 알고 계시지만 서문시장 잘 모르시는데 서문시장에서 가장 큰 음식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막창순대. 오 막창순대. 네, 막창 안에 이제 순대 소 넣고 또 찹쌀 메밀익 넣어가지고 만든 순대가 엄청 맛있는 집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고기를 이제 정육점에서 사서 부산에서는 이제 회를 사서 초장집에 가서 먹는 것처럼 서문시장 안에는 독특한 문화가 정육점에서 제주산 한우를 사가지고 정육점 바로 뒤편에 식당들이 있습니다. 만 원에 이제 찬들 상차림비 네, 되고 상차림비 되고 저렴한 가격에 산 한우를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먹을 수 있는데 직접 먹어보니까 확실히 진짜 가성비뿐만 아니라 또 약간 도민찜 바이브로 느낄 수 있어가지고 온몸에 약간 소고기 향수 뿌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꿀팁인 것 같아요. 동문시장이 네. 엄청 유명하지만 동문시장 말고 서문시장 가셔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관광 스팟도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관광, 저는 사실 최애 픽은 애월에 있는 한담 해안 산책로가 지금 너무 핫플이 됐지만 그 길을 좀 걸으면서 곽지해수욕장을 갔다가 오는 그 길이 정말 평화롭습니다. 저 되게 이국적이고 네. 특히 노을질 때 제주도에 온 이유입니다. 제주도에 온 이유를 만들어준 한담 해안 산책로 꼭 네. 걸어보세요. 네,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어쩌다 제주 3편은 제주도 순례길을 개척하고 계시는 멋진 사장님 만나 뵀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거 제주 살이 관심 있으신 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쩌다 제주 4편으로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큰 대회도 앞두고 계시잖아요. 아. 어떤 대회죠? 지금 국가대표 전통주 소믈리에 대회가 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 제주도 술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다양한 술들도 지금 공부도 하고 있고 마셔보고 제주도 술과 전국에 있는 술들을 잘 소개할 수 있는 대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